맥쿼리 인프라는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상장 인프라 펀드로 시가총액은 5.6조 원, 투자자 수는 약 14만 명에 이릅니다. 또한 맥쿼리 인프라는 2006년도에 상장한 이후 분배금 지급과 주가 상승을 통해 연 11.6%의 주주 수익률을 제공하였습니다. 맥쿼리 인프라가 투자한 법인들은 우리나라에서 3,5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수백만 명의 국인들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총 연장 250km에 달하는 12개의 도로 자산들은 매년 2억 4천만 명의 이용객에게 교통 편익을 제공합니다. 또한 맥쿼리 인프라의 항만 자산인 부산항 신항 2-3단계에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864개의 선박들이 입항하였고 2021년 기준 약 250만 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했습니다. 같은 해 도시가스 공급회사인 해양에너지와 서라벌 도시가스는 총 2,948km의 배관을 통해 광주 전남 및 경상북도 공급 권역 내 가정, 상가, 공장 등 100만 이상의 고객에게 10억 큐빅미터 규모의 가스를 공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북선 도시철도는 총 연장 13.4km 16개의 정거장으로 구성된 경전철이며 현재 건설 단계에 있습니다. 2026년에 개통 예정인 동북선 도시철도는 노선 구간을 낮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다른 9개의 서울 도시철도 노선들과 연결된 7개의 환승 구간들을 통해 매일 21만 3천 명의 이용객들에게 서울 주요 업무지구인 도심, 여의도, 강남 권역까지 오갈 수 있는 접근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맥쿼리 인프라가 투자하고 있는 16개의 인프라 자산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맥쿼리 인프라의 운용사인 저희 맥쿼리 자산운용은 글로벌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신규 투자와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한 자산들에 대한 철저한 운영, 위험관리,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부문 개선을 통해 맥쿼리 인프라를 더욱 지속가능한 펀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노력과 활동들을 통해 앞으로도 국내 인프라 시장을 선도하며 투자자들께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